저는 이번 주에 그 어느 때보다 큰 은혜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듯 지금 3월달이 되면 미국은 광란의 행진이라는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미국 여자 남자 대학 농구 결승전을 향해서 나아가며 전국에 있는 최고 농구 대학팀들 중에 64개의 팀이 선발이 되어 동서남북 4지역으로 나누어 4지역의 최강 4팀이 선발되고 경기 후에 그 4강이 또 챔피언 전국체전에 나가 1위를 가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항상 올림픽이 되었던 전국체전이 되었던 운동시합 때마다 우리를 감동케 하는 스토리들이 있는데 오늘 설교에 딱 맞아 떨어지는 엄청난 감동을 지난 수요일날 받게 되었습니다. 키가 한 195 정도 되는 이제 대학교 졸업반에 들어가 있는 엘레나 델 단이라는 여자 졸업반 학생이 있습니다. 키가 195에 천부적인 운동 신경을 갖춘 선수였기 때문에 이 선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할 때쯤에는 전 미국 최고 농구팀을 보강한 학교에서 저마다 데리고 가려고 혈안을 했던 고등학교 졸업 당시에 최고 우수 선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변함없지만 미국의 여자 농구팀 중에 가장 최강팀은 University of Connecticut이라는 UConn이라는 동부에 있는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서 이 여자 선수를 단을 미스 단을 리크루트해서 그 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 학교 농구팀이 지금도 전국에서 최강이지만 그 당시에도 최강으로 유지된다는 대단한 기쁨과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레나 델단이라는 여자 농구 선수께서 학교를 들어간 지 딱 이틀 만에 아무런 설명과 이유 없이 그냥 학교를 떠나버립니다. 4년 전의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학교는 발칵 뒤집혀지고 그 지역에서 그 학교 농구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큰 실망을 감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 학생이 졸업반이 되면서 자기 집에 근처에 있는 University of Delaware라는 대학교 선수로 전국 NCAA 농구 체전의 대표 선수로 나오게 됩니다. UConn이라는 또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대학 농구 우승 선수뿐만이 아니라 또 프로로 전입해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자리를 이틀 만에 포기해버렸던 이유가 무엇이었나. 그리고 한 번도 64개의 팀으로 선발되어서 NCAA 게임을 해 이긴 적이 없는 아주 약한 델라웨어라는 대학을 가 선수로 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가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이 델 단이라는 여학생에게 27살 먹은 뇌성마비의 언니가 있다고 합니다. 이 뇌성마비의 언니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더더욱 말도 하지 못하는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 뇌성마비 환자라고 합니다. 평생을 자기 언니와 함께하고 자기 언니와 나눌 수 있는 대화 소통 방식은 오직 서로 터치하는 것뿐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동생 미국 최우수 농구 선수는 자기의 앞날이 보장되는 부귀영화를 추구하기 위한 대학 농구팀에 들어간 건 좋은 일이었지만 자기 언니와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4년 전 이틀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전화를 해보고 컴퓨터를 해보고 그 무엇을 하여도 꼭 만나야지만 되는 그 언니를 못 보는 이유 단 하나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내 식구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나의 언니와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 결정을 내리며 학교에 입학한 지 단 이틀 만에 그 학교를 떠나버리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 학생을 몹시 미워했다고 합니다. 너무 큰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이 망가질 때 미움으로 변하지요. 너무 큰 기대를 했는데 이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분노를 감당할 수가 없었는데, 이 뉴스를 전하는 사람들이며 그 이야기를 접해 듣는 사람들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그 다음에 동영상이 하나 뜹니다. 뇌성마비가 되어서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통 사람처럼 구실할 수 없는 리즈라는 27살 처녀가 이 195의 미국 최대 여자 농구 선수의 품에 안겨 등에 업혀 농구 연습할 땐 꼭 같이 오고 서로 볼을 비비고 손을 잡아주며 형 자매로서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동영상으로 화면에 뜹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 농구 선수야말로 가장 최우수 선수가 아닙니다. 델라웨어라는 그 농구팀이 64개 팀이 붙어서 하는 64전에 첫 우승을 역사적으로 거두게 됩니다. 상대팀을 70몇 점에 40몇 점으로 이겼는데 이 델 단이라는 이 자매가 몇 점을 스코어했냐면 혼자 39점을 넣어서 상대방을 제압시켜버렸습니다. 제 마음속엔 계속 이겨서 우승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2차전에서 탈락했습니다만 그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저렇게 우리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한 일인가,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가, 나에게 잃지 말아야 되고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일깨워주는 귀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아울러 딸을 넷 키우며 네 딸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이 끊임없는 걸 바라보는 제 입장에선 어떻게 하면 우리 딸들에게 은근슬쩍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아울러도 갖게 되었던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된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의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따르는 것이 당연지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또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단지 우리가 연약한 거로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될 때가 많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끊임없는 타협으로 인하여 모순투성인 것일 때가 많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수록 우리 삶 속에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잘 분가름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느 교인이 새롭게 가게를 하나 인수해서 그 식당에 저희가 식사를 하러 가기 전에 저한테 먼저와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가서 기도를 하고 짤막하게 예배를 드리며 대화를 나누는 순간 이 형제 자매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3월 한 달만 운영해보고 4월 달엔 이 식당 주일 문을 닫고 싶습니다. 다른 곳에도 하나 있는데 그곳은 어차피 열어야 되지만 이 식당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기도 하고 저도 큰 결심을 해서 주일날 과감하게 한번 문을 닫아보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저희 가게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주일날 가게 문 닫는 걸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매일을 거룩한 성일로 여겨야 되는 것이지 주일이라고 토요일이라고 월요일이라고 무슨 절기라고도 특별하게 여길 필요가 굳이 없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개인이 내려야 되는 결정이지만 자기 상황 속에 자기가 처한 입장 속에 조금 무리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직원들이 편안하게 교회 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일 성수를 하는 가게로 문을 닫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엄청난 기쁨과 쾌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정들은 여러분 개개인이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먼저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자랑과 내 쾌락과 나의 성공을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판가름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도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던 내용이고 또 여러분들과 반복해서 드리지만 이 안에 적어도 세 가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절부터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주변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또 우리들을 향하여 하늘 보물 모으는 것이 세상 보물 모으는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 보물 모으는 것이 세상 보물 모으는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언뜻 19절과 20절을 보시면 땅에 혹은 세상에 쌓아놓은 보물은 좀과 동록이 침범해 아니면 도둑이 들어와 도둑질하여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고 상실할 수 있으니까 하늘 보물이 더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처럼 읽힐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단순히 상하고 분실될까봐 하늘 보물의 가치를 두신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럼 세상 보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어차피 상실할 것이기 때문에 일체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말아야 되고 최영 장군의 아버지가 말했다는 식으로 금보기를 돌같이 해야지만 가장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대답은 비현실적입니다. 우리에게 세상 보물을 등한시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관리 잘하지 못할 때에 저는 엄청난 좌초를 겪고 고생하며 힘들어하는 교인들을 너무 많이 봐서 세상 보물을 잘 관리하고 잘 쓰고 잘 모으고 잘 베풀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십중팔구 저희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세상 보물에 연관된 일들로 기도 부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당장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질병 건강이라는 보물을 지킬 수 있도록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부탁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하여 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는 기도일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 보물로 간주될 수 있는 학력이나 지위나 돈이나 집이나 물건들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보다 하늘나라의 것들을 더 우선순위로 여기고 더 소중히 여기며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성숙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세상 보물로 간주되는 돈, 세상적인 지위, 또 우리의 학위, 관계성들을 자랑하고 하늘 보물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보물들을 자랑하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교회들로 전락하고 있는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것들이 하늘 보물로 쌓여지기 때문에 그 보물을 모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까? 아무리 묵상하여도 하늘 보물 1호는 묻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또 선교사님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성도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어느 날인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부족한 나의 입술을 통하여, 연약한 나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전도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라와, 하나님, 제가 천국에 와 있는 이유는 이 암흑의 집사님의 사랑의 전도로 인하여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할 때에 이것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우리의 무한한 천국 보물이 된다는 걸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두고, 아무리 좋은 집을 사두고, 아무리 유명한 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세상에서 내노라는 사람들의 친구로 살아가던 것일지라도 결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바로 이분 때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 때에 그거야말로 무한한 우리의 천국 보물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사역하는 너희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도 결단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 상급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 불우한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드리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천국에 우리의 보물로 쌓인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는 시간, 드리는 헌금, 베푸는 애정과 기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천국 보물로 쌓인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하늘 보물은 어떤 영적인 것을 하여 하나님께 드리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드렸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우한 이웃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나누어 주면서도 내 얼굴을 팔고 내 자신의 스스로 만족을 누리기 위하여 하는 일이 된다면 아무리 그 일 자체가 거룩한 일일지언정 하나님 앞에 하늘 보배로 쌓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냐보다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 자세와 누구를 위하여 하냐가, 이것이 하늘에 쌓이나 아니면 수포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되냐로 판가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더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는 것으로 우리의 눈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시선이 고정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연히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딘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보고 있고 무엇에 관심이 가고 무엇으로 우리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며 그 가득 찬 생각으로 인하여 어떠한 말들이 나오는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천국의 보물을 쌓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가,
세상의 보물을 모으기 위하여 연연하는 사람인가를 대충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입만 열면 돈 타령입니다. 참 추해 보이기 짝이 없습니다. 많이 가졌는데도 입만 열면 돈 이야기라면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우리들은 내가 옛날에 한자리 했는데 그 명예에 묶여서 그 명예의 굴레에서 풀려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 앞에 의시되어야 되고 내가 누구를 안다고 다 들으면 알 수 있는 사람 이름 매번 던져내고 어디 가도 남이 나를 어른 대접하기를 바라며 애헴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하찮은 존재로 전락한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옛날에 70년대에 80년대에 대한항공 지사장을 하셨던 우리 교인이 한 분이 계십니다.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자기가 대한항공 직원으로 일을 할 초창기에 카운터에서 일을 보는데 어느 목사님이라는 분이 와서 자기 생각하기에는 세상에 그렇게 오만방자한 목사가 없었대요. 그리고 또 카드에다가 그 당시에 부사장인가 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가지고 특혜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이름을 절대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누군지 들었어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만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교회를 안 다닐 때 또 그분도 별로 유명하지 않을 때 이 우리 교회 지사장을 하고 지내신 이 집사님에게는 뭐 저 따위 사람이 목사야 하는 아주 나쁜 인상을 심어주는 일이 평생 잊지 못할 일로 남아있다는 걸 저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하늘나라 보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보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세상 보물이 필요한 것이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소유하고 써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신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 보물 모으는 것이 세상 보물 모으는 것보다 우선이어야 한다고 하셨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신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주인처럼 모시고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인 삼는다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좋아하고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한다는 이유는 그 돈이 줄 수 있는 자유와 편리와 의지될 수 있는 힘을 좋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욕망하는 것이 돈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은 철저히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의지와 욕망도 뒷전으로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가버나움 갈릴리 언덕에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하는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것에 매료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배우겠다고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비수처럼 그들의 심장에 던진 것은 너희들이 너희의 성공 목적으로 나를 따르겠다 하면
너희가 더 잘 살고 잘 먹고 유명해지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나를 따른다면 이것은 돈을 주인으로 삼고 따르는 것과 일체 다른 바가 없으니 종된 자로서 철저히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주인으로 삼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따른다고 하며 사실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하면서도 선교사라고 하면서도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 다른 분들이 기도해 줄 때는 귀한 종이라고 역임을 불림을 받기는 하는데 철저하게 종의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가끔 푸념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된다고 시작을 했는데 이건 종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맨날 대접만 받고 사는 것 같아서 참 어떡하냐 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은 저 때문에 부수적인 혜택을 누리는 여인으로서 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시오 이럽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때로는 내가 종인지 아니면 대접받는 귀인인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축복과 하나님의 배려를 무시할 수 없고 차버릴 필요는 없겠지만 항상 우리 마음 속에 남이 와서 인사를 하고 나를 귀히 여겨줘도 나는 한갓 종놈인걸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보다는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나는 이 정도를 했는데 하는 그 생각들이 우선을 잡기 시작할 때에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느덧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철저한 충성 아니겠습니까? 배신은 종이 주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종이 주인을 배신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주인에게 붙던지 아니면 자신이 주인이 되기 원하니까 배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유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명예를 더 좋아하고 나의 쾌락을 더 좋아하고 한 가지 더 하자면 나의 자유스러운 라이프 스타일과 개성을 더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도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자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교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를 떠나며 세상에 귀한 것들을 내려놓는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마음에 욕심이 없어서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굳이 불편하게 살아야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살고 이것은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교회에 더 사역을 해야 되는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부족하다고 들었고 저기도 부족하다고 들었고 여기에도 또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뜰을 보시며 곡식들이 무르익어 추수할 것이 많은 것을 목격하시고는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추수할 거는 많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그리고는 일꾼들을 모집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구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여라 말씀을 하십니다. 영혼 구하는 일이 되었던 교회 사역이 되었던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기 원하는 우리의
욕망이 되었던, 철저하게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로 하나님 제 욕심과 제 생각과 제 뜻이 앞장서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뢰하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이라고 믿어 확신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25절부터 34절에 특별히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주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어찌 사람이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25절부터 34절에 나온 내용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5절부터 사실 34절까지 나오는 내용의 주된 주제는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더 주된 내용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된 삶을 살 때 염려하지 않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선 두고 세상 보물을 우선 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나의 중심, 나 중심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너무 많은 염려를 할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영업하고 있는 이 사업터가 안 되면 어떡하나부터 지금은 멀쩡하지만 요번 달에 받은 건강검진은 완벽하다고 나왔지만 요 다음 달에 큰 병이 걸리면 어떡하나부터 당장 경기가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경기가 좋아지면 또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내가 나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자에게는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왕이니까 내가 다스리는 내 왕국에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나는 염려할 수 뿐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34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느니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먹을 거 염려하지 말아라. 입을 거 염려하지 말아라. 저 하늘의 새를 보아라. 거두지도 않고 창고를 만들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매겨주시지 않느냐. 저 들판에 백합화 한 송이를 보아라.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느냐. 하물며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이런 이렇게 미식한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너희를 얼마나 돌보실 줄 아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그 염려하지 말아라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33절 끝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부터 진짜 중요해집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로 25절부터 계속 말씀해 내려오시던 의식주, 건강, 우리의 미래, 자녀, 부모님,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축복해 주실 터이니 그런 것들을 우선 삼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 삼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것이다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못 믿는 것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또다시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안달부달할 때에 그것이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나 스스로가 주인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그 여자 농구 선수 엘레나 델 단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이 아가씨가 한 번도 대학 농구 체전에서 64강에 이긴 전력이 없는 University of Delaware를 첫 번째 역사적인 우승으로 이끌어 혼자 39점을 넣은, 상대방이 아마 43점으로 졌던 것 같아요. 70몇 대 43이니까 혼자 스코어한 게 상대팀을 거의 이기는 수준으로 잘 뛰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다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 농구 선수들 중에 올해 최다 득점 왕이었대요. 평균 27점을 매 경기마다 넣어서 이 자매의 앞날은 또 온갖 주식회사들이 그들의 표지 모델로 쓸고 상품 파는 데 사용하려고 혈안이 돼서 아마 이 아가씨를 추구할 것 분명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언니, 뇌성마비라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언니를 오로지 손을 잡고 안아줘야지만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보장되어 있는 금은 보화를 포기한 이 아가씨에게 식구와도 함께했고 언니와도 함께했고 또 금은 보화가 더 놀랍게 따라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아직도 움켜쥐고 주머니에 넣고 네 거 내 거 하며 다투고 물어뜯고 있느냐? 이것은 세상 보물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주권이 형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규칙과 법률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우선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가르쳐 주십니다. 참 성도의 모습은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올 때에 진실됨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젊은 목회자들을 보면서, 특히 우리 2세 젊은 목회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그겁니다. 미국에서 익숙한 생활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나와서 훈련을 받다가 조금만 목회가 힘들어지는 것 같고 어려워지는 것 같고 무언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너무 쉽게 가서 직장 구하고 이렇게 살면 되지 하고 목회 전선을 떠나가 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다면 내가 죽든 살든 먹든 배고프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돌보셔야 된다는 투철한 마음으로 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이들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까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믿음이고 헌신이었다면 애당초 시작하지도 말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을 볼 때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성도님들을 볼 때도 큰 차이 없습니다. 축복이 되고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가진 것이 많고 사업이 잘 될 때는 너무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당장 불같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관계가 수틀어지고 환란이 몰아닥칠 때 그것을 이겨낼 만한 신앙의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진가는 어려울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교회는 가끔 흔들려야 합니다. 흔들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여러분은 흔들지는 않겠습니다. 알아서 흔들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혹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를 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까?
사람들 앞에 우리가 잘 보이고 준비한 것이 잘 드려지고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냐가 상급이 아니라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냐가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보배가 됩니다. 오늘 가난한 과부의 두랩돈을 예수님께서 보시며 그 어느 부자의 돈보다도 많은 예물을 드렸다고 하시는 말씀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비천하고 가진 것 없고 보잘 것 없어도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늘 보물을 쌓기 위하여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